네, 주말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한 잔매거진의 특별한 선물,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더욱더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책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박지종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뭐 새해 계획 얘기 뭐 지난번에도 나누긴 했지만 네. 요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새해 계획 1위로 연애하기 꼽더라고요. 예, 우리 박지종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짝에도 출연하셨던데. 예, 2014년 목표는 역시 연애하기입니다. 예. 연애 정말 저도 하고 싶고요. 예. 아,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요즘 연애 잘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 다 연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연애를 꼭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한 기관에서 이제 새해 소망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물론 1위는 이직이 차지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연애를 꼽았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으로 연애를 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애가 어려운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예. 글쎄요. 참 많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예. 이유들은 참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사회가 이 모양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조금 연애에 몰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좀 몰입해야 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네.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제 주변을 보면 이성분들이 많이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결혼을 하셨던, 연애를 하고 있던,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고, 네. 뭐 못하는 분들만 좀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네. 이상 남자 5호님의 말씀이었고요. 아, 오늘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저희가 연애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정확하게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을 위한 책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제가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네.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요. 아마 읽으시면 좀 재밌으실 만한 네. 책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혹시 이제 본인의 경험상 본인이 읽어봤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네. 많은 분들이 네. 귀를 쫑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책부터 그럼 차례대로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책은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 좋은데요? 네. 좋은 건 아니고요. 인상적인데요? 네. 예. 그렇죠? 김정훈 교수님, 워낙 유명하신 예. 우리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네.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주신 심리 관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 어째서 남자들이 힘들고 맨날 성공만 추구해야 되며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있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가 덜 돼 있는 종족이 남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에 대한 심리,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지만 남자 본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막혀 있거든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 너무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대체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좀 뭐가 부족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목은 네. 왜 이게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가끔 정말로 후회하신대요. 진심으로? 예, 정말로 예. 후회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이 와이프, 아내분께서 예.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만족한다고 근데 정말 아주 가끔만 만족한다고 또 얘기를 하셨다고 예. 그래서 현답이네요. 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도 예. 그렇고 항상 좋진 않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예. 안 좋은 부분들 그럼 왜 안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제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다양한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또 담겨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우리를 돌아보는 책일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이 책 중에서. 김정은 교수님의 박사 논문의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인간과 동물? 밝혀내신 어떤 그 이유는 인간은 감탄을 한대요. 그래서 인간은 감탄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일어나서 젖을 물어도 그것이 막 대단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네. 젖을 물었네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 세상에 잘 먹는다, 이쁘다, 웃는다 이렇게 감탄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와닿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제가 감탄해줘야 되고 계속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감탄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면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책으로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자,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두 번째 책은 이회수 씨가 쓰신 여자도 네. 여자를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이건 읽었습니다. 가끔 저도 제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요. 예. 예.
남자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여자를 좀 알아야 뭐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네. 골라봤는데요. 이회수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예, 이회수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확실히 여자도 여자를 모르는데 남자도 여자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냥 네. 어렵죠.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네. 아 여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구나 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단지 어떤 뭔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도대체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어떤 관념적으로 좀 접근하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소개해 주신 이제 나는 네.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와는 조금 더 반대되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여자를 알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사회, 종교, 철학적으로 다 풀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멘트는 어차피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여자를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냥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이유 따질 거 없고 뭐 어째서 저째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더 뭐 좋아할 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냥 사랑해라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될런지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 책을 보면 남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여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도 어떤 그 물질적이나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랑을 하려고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분을 만나면 굉장히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100%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 어렵고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하다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무조건 사랑하라 이런 걸 좀 강조한 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특히나 이회수 씨의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도 그리지만 저는 이제 같이 있는 삽화나 이런 서체 이런 것도 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화가 정태련 씨가 예. 한국에서 없어지고 있는 어떤 야생화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셨거든요. 네. 그 그림 옆에 짤막한 문구가 같이 들어가요. 그것만 봐도 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자연의 어떤 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 자체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같이 그림도 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책을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라겠고 네. 아, 이제 벌써 마지막 추천 도서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연애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좀 달래줄 수 있을런지요?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책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하는데 네. 여자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거 영화로도 나온 책이에요. 네, 영화로도 나왔고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네. 책이고요. 일본에서는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단순해요. 학창시절에 만났던 소년과 소녀가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굉장히 순수한 사랑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에 걸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키라는 소녀를 위해서 네. 어떤 남자아이가 뭐라도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긴장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다양하게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예. 직접 읽어보셨죠? 그럼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와닿으시던가요? 저는 사실 맨 마지막 장면이 가장 와닿았어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장면. 이 내용을 보면 네. 잊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의 뼈가루를 이렇게 빼내거든요. 어허. 예, 그게 할아버지의 사랑법이셨어요. 똑같이 이 소년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키가 이제 죽고 나서 화장을 했었을 때 그 뼈가루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추억이 담긴 곳에 와서 자기의 그때의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장소에 와서 뼈가루를 뿌려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랑이 아닌 네. 지금의 사랑에 좀 충실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나중에 어떤 추억으로 남을지언정 네. 지금의 사랑과 함께 그 모습을 갖는다는 게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오히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래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혹시 뭐 좀 뼈가루를 네.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서웠어요. 뼈가루는 사실 저희 정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야 일본 정서는 좀 이런 것도 있구나. 뼈가루를 들고 다닌다는 거는 사실 네.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여자분들이 좀 느꼈던 거는 이 안에서 정말 영원한 사랑, 내가 없더라도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이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단호한 사랑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이 책을 정말 읽고 나면 예. 우리 남성분들 정말 애인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선정하신 거예요? 여자분들이 어째서 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네. 여자분들이 바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떠나더라도 나를 그리워해 줄 수 있고 나와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께서는. 저 너무 절절하다고 보면서 이렇게 하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여자 마음을 잘 읽으셨어요.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남자가 안다면 뭔가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내 여자친구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이럴 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만을 봐주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랑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권의 네. 책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이 문화가 산 책을 진행하면서 내가 읽었던 책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는 분들도 책은 과연 얼마 정도를 봐야지 예, 적당한 걸까에 대한 되게 원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책은 무조건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책을 읽으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들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자기계발서 읽고 네. 당신 뭐 아침 일찍 일어나라 맨날 공부해.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읽지 마시고요. 네. 그거 읽는다고 그렇게 자기계발 안 되거든요. 사실 미치라고 막 그래요.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거 보다 보면 그냥 미쳐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추천도 잘 안 합니다. 좋은 책은 읽고 좀 마음이 움직이고 좀 감성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책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한 하루에 10분이라도 조금씩 읽으시면 그게 좀 힐링이 되실 것 같고요. 가뜩이나 각박한데 맨날 나가가지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뭐 토익 이 점수는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책들을 너무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책 자체를 좀 꺼려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네. 뭐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쉬운 책만 좀 고르게 되고 읽게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취향적으로 편식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쉬운 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때로는 쉬운 책들에게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책에서 정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쉬운 것도 괜찮고요. 때로는 남들이 뭐 이런 책을 보냐, 그냥 오직 재미만을 위한 책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들도 저는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은 가리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네.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새해 계획으로 연애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독서부터 또 계획을 세우신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문화가 산책 나와주신 박지정 평론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